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었죠. 원래는 이것보다 한 30분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거였는데, 중간에 진짜 골 터지는 사연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거에 정신이 팔려서 혼미해지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이거 올리고 또 금방 만들어 올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봅시다.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열심히 하나하나 읽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집안 어른들한테 괘씸하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상대로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아니고요. 약간 그 옛날 영화 트루먼 쇼 있죠. 그것처럼 모두가 다 알면서 나만 속였다라는 느낌에 너무 허탈하고 공허했다는 표현. 그 정도만 해도 적당한 건데, 제가 워낙에 말솜씨가 없어서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상했어요. 저희 층가는 분명 돌림자를 다 쓰는데, 왜내 이름만 같은 글자가 안 들어가는 걸까? 또, 내 또래 다른 사촌 친척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고모와 고모부는 왜 유독 나만 그렇게 이뻐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죠. 20살이 넘어서야 이 모든 걸 듣고 알게 된 거고요. 이들 그 사정 모두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제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모르겠어요. 정신 연령이 다안 자라서 그런지 가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제도 밝혔지만 저는 지금 20대 후반의 나이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심으로 부끄럽고 또 죄송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제가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겪어서 부모님도 속을 엄청 많이 썩였고 또 이런 저를 저희 고모, 그러니까 할머니죠, 저한테는. 저를 쭉 지켜보다가 20살이 넘어서도 방황을 하고, 아니 방황의 정점을 찍는 꼴을 보고는 아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너를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꽁꽁이 네가 계속 이런 꼬라지로 살면 너를 키워준 네가 엄마한테 이 고모는 죽어서도 사죄가 안 된다! 이러면서 저의 숨겨진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요, 처음에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저희 엄마 아빠한테 달려갔고, 엄마, 아빠, 고모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야? 라고 따졌다가 아빠가 오히려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걸어서, 아니, 왜 멋대로 애한테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어? 이러면서 고모한테 엄청 화내고 난리치는 걸 보고서야, 아, 이게 진짜구나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저희 엄마는 조용히 울고만 계셨어요. 그래도 뭐 지금이야 시간이 제법 흘러서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저 이야기 나온 뒤에 한동안 저희 아빠는 고모를 아예 안 보기도 했고요. 한 2년 정도. 또 저도 부모님 얼굴 보기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더 이상 폐를 끼치지 말자라는 마음에 독립한다고 집을 나갔다가 가출했다가 오빠가 저 찾으러 와서 뒤지게, 아니,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나중엔 생부가 저한테 미안하다며 막 울면서 찾아오고 등등등. 여기에 차마 다 쓰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가지로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이 모든 상황을 납득하고 정리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제 3자인 예비신랑 입장에서는 더더욱 용납하기 힘든 문제일 거라고 제 멋대로 단정지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부러 말을 안한게 아니라 차마 말을 못했던 거라고요. 여하튼 지금은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여전히 막막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저희 고모와 생부를 포함 친척 어른들 및 저희 부모님은 저만 괜찮다면 당신들은 끝까지 함구를 할 테니까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살면 제 스스로가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는 저희 예비신랑 몫이니까 뭐제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 여러분 말씀처럼 얘기하는 거 이게 맞다는 판단은 들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고요. 눈앞이 캄캄하지만 그래도 용기 내볼게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제 사연 읽어주시고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안녕! 댓글 1번. 아니, 괘씸하다는 말 자체에 눈살을 찌푸린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분해하면서 왜 남자한테 사기를 치냐 이거지. 그리고 설마 너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지? 반드시 꼭 이야기해라. 안 그러면 사기고 범죄니까. 알았냐? 2번. 이거 추가글을 봐도 영 느낌이 안 좋네. 쓰니 분명히 알아둬요. 이거 말안 하면 너 사기 결혼이다. 그리고 평생 숨겨질 비밀은 없다고. 세상에. 아니, 그 숨기라고 하는 어른들도 진짜 웃기네. 지금 장난하나? 어? 남자 뭔 죄인데? 3번. 야, 사고치고 다니는 거 GM이 앱이랑 똑같구만. 역시 갱생을 못하는, 어? 이래서 가정 환경을 보라는 거야. 4번. 진짜로 집안 자체가 완전 콩가루구만. 친부모는 물론이고, 여기 글을 안 올렸으면 사기 결혼을 했었으니. 그리고 말을 안 해도 된다는 할머니의 양부모까지. 딸딸딸딸. 집안에 제대로 된 어른이 하나도 없구만. 어? 모를이 뭐야. 어질어질, 어? 총체적 난국이야. 너, 꼭 말해라. 숨기지 마. 있으니 너무 짠하다. 본인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나와서 태어났을 뿐인데 정말 많이 힘들겠어요. 힘내요. 대댓글. 어? 아니 대놓고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죄가 없다고요? 장난합니까 지금? 6번. 아니 추가글 뭐야? 미친 거야? 어른들이 괘씸했다는 게 아니라 트루먼 추가글 미친 거 아니야? 어른들이 괘씸했다면서 트루먼 쇼처럼 나 빼고 다 알고 있었구나 이랬으면서 자기 감정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네 남편도 똑같을 거라는 걸 계속 이해 못하는 거지? 네 남편도 괘씸하고 트루먼 된 기분일 거라고요. 평범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내 마누라를 포함해가지고 처가 온 동네 친척까지 다 아는 사실을 나만 몰랐네? 사기 결혼 당했구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장난해? 말하세요. 이거 뒤늦게 알려지고 들키면 진짜 고소당합니다. 이혼을 뭐안 당할 순 있겠지. 근데 부부간의 신뢰 절대로 회복 못해요. 7번. 추가글도 여전히 감성적인 하소연만 하고 있고 핵심은 없구만. 이건 그냥 말을 하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뭐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쓴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냥 배신감 정도에서 끝나는 거겠지만 결혼 상대에게 숨기는 건 이건 어이구 어이구 네가 상처받은 거 나도 잘 알겠어. 근데 옳고 그름은 반드시 똑바로 해야죠. 에? 8번. 제가 예비 신랑이라면 작은 할아버지한테 입양이 됐고 생부 생모 따로 있다는 사실보다 그런 사실을 친할머니가 직접 밝혀야 했을 정도로 심각하게 방황했다는 부분이 더 크게 걸릴 것 같아요. 아니, 니 표현대로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음에도 심한 방황을 했다고? 그것도 20살이 넘어서까지 그랬다고? 이거 단순 사춘기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방황을 했길래 집안 전체가 꽁꽁 숨기고 있던 그 엄청난 비밀을 친할머니가 굳이 말을 했을까 싶네. 할머니가 키워준 엄마 볼 면목이 없다고까지 했을까 싶다. 이거라고. 아이고. 나도 그게 걸려요. 아니, 도대체 뭔 짓을 어떻게 했길래 할머니가, 어? 오죽했으면 저런 소리를 했을까 싶네. 아마, 가정사는 오픈해도 이, 그, 내용은 절대 말안 하겠지? 달달달달. 9번. 추가도 읽었는데, 제가 볼때 이건 결혼이 급한 게 아니고요. 키워주신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은 된 겁니까? 패 끼치기 싫다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고, 또 그래가지고 오빠가 찾으러 왔다는 부분 말이야. 그래, 쓴이가 많이 놀라긴 했겠지만, 키워주신 부모에 대한 감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말이죠. 혹시, 그걸 벗어나려고 결혼을 선택하고 싶은 건 아니겠죠? 결혼은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본인 가정사를 오픈해야 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맞아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만약 제가 그런 며느리나 사위가 들어와서 사기를 쳤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됐다. 그러면 내 자식이 괜찮다 하더라도 내가 못 참아. 무조건 필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혼시킬 거야. 그리고 사기 고소는 덤이죠. 어질어질하네요. 왜 이렇게 답정너의 느낌이 드는 걸까? 말하지 마라 이 소리가 듣고 싶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래요. 이건 얘기해야죠.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네. 감사합니다.